안녕하세요. 화초를 사랑하는 화초맘입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로드리시 석고 꽃핀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집에 난들이 꽃이 피었었는데 사진 찍어줄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 신경 쓰느라고. 얘는 청옥환인데 아기 때 왔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면서 향을 폴폴폴 날려준답니다. 얘는 뭐 대엽 석고기랑 대엽 풍란이랑 같은 아이인데 비슷한 아이인데 이렇게 똑같은 꽃을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얘는 호접란인데 얘들 꽃 피기 전에 방향을 햇볕 방향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 계속 이리저리 옮기면 안 되고 이리저리 옮겨버리면 얘들이 정신이 없어요. 얘도 꽃이 피었는데 벌써 다 져가고 있어요. 예쁜 한달 넘게 피어 있었는데 너무 예쁘죠. 얘를 지인한테서 받았는데 제가 가져와서 해마다 꽃을 보고 있답니다. 얘 옆에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호접란 두 개의 합식을 해두었더니 얘는 좀 짧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좀 뒤쪽으로 밀려서 그런가 봐요. 따로따로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얘는 부케란 꽃도 지금 얘도 꽃필 때가 되었는데 이리저리 막 옮겨줘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애가. 얘는 썩고 이름이 긴 썩고인데 앞에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얘도 미니 호접란인데. 저번에 분갈이 해줬더니 잘 살고 있어요. 얘는 대엽 풍란인데 꽃이 피었었는데 벌써 다 져버렸어요. 꽃대만 남아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는지 꽃대가 올라올는지 이 난들이 입장이 내장이 이상이 되어야지 꽃이 핀답니다. 얘도 호접란 지인이 주신 거 지금 하나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하나는 뒤쪽에 있어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얘는 막실라리아 얘도 지금 꽃대가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오고 얘는 와우 주천왕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두 개. 이쪽에도 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라인이 보라색인가? 정말 예뻐요. 완전히 피어놓으면 얘가 고고한 게 너무 예뻐서 하나 예전에 하나 샀어요. 4년 되었나, 지금? 얘도 지금 꽃필때 되었는데, 얘 이름은 적어 놓을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얘는, 이렇게 걸어뒀어요. 로드기시.
로드겟이 있었고 꽃이 피었는데 또 꽃이 너무 예쁜 아가예요.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으려고 이렇게 그물망 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해놨는데 아무래도 얘들이 햇볕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올해는 꽃이 두 송이만 달렸어요. 다른 쪽에는 언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분갈이 하면서 또 소개할게요. 얘는 저번에 죽도 썼고 분갈이 한 거. 얘 정말 잘 살아 있어요. 얘가 이 페트병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 좋아요.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보이고, 뿌리 쪽에는 어쩔는지 모르지만 정말 수경재배도 뭐 저런 페트병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핀 아이들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저기 위에도 석고 가고 자리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지인께서 이렇게 조명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멋지죠? 이렇게 우리 난을 보여주고 또한 가지 나눔 받은 아이 소개할게요. 풍선 보따리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또 풍선하고 나눔을 받았답니다.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풍선 보따리님께서도 나눔해 주셨는데, 와, 너무너무 예쁜, 풍선 아트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요렇게, 풍선이랑, 눈알까지, 요렇게. 눈알, 여기 편지까지 또, 보내주셨어요. 편지까지 이렇게 예쁘게 또 보내주시고, 정말 풍선 아트를, 꽃보다 더 예쁘게, 어찌나 그렇게 예쁘게 잘 꾸미시는지, 정말 정말 감탄이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매직까지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바람 넣는, 이것까지. 이거 우리 이제 조카 애기 돌쟁이 애기가 있는데 조카한테 선물하려고요. 어린이날 주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좋아하겠죠?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